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8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유씨의 새 노래 라일락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펑키한 느낌의 디스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한 펑키 리듬을 사용해서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B플랫. 아, 처음부터 B플랫 나오니까 어려운가요? 그런데 B플랫은 생각보다 자주 나오지 않고 노래 부분에서는 대부분 B플랫 메이저 7. 요거는 B플랫보다 훨씬 잡기 쉽죠. 그 다음 A마이너를 요렇게 칠 때보다는 하이코드로 요렇게 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A마이너7도 개방현에서 보다는 하이코드에서, 그리고 D마이너도 개방형 코드, 하이코드, 그 다음 D마이너7도 개방형 코드, 하이코드, 그리고 G마이너7, 그리고 C코드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하이코드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네,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제가 펑키 리듬으로 이 곡을 연습해 볼 거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리듬 보시면 리듬 자체는 간단합니다. 단다치 치치치따란, 이렇게 단다치치치치따란 이렇게 됩니다. 이 연주는 파워 코드를 잡고 할 거예요. 파워 코드가 B 플랫, A 마이너, D 마이너 딱 세 개가 나오는데 B 플랫은 이렇게, 자, 우리가 B 플랫 이렇게 잡은 데서 근음이 5번 줄 1 플랫, 그리고 4번 줄 3 플랫이 5음입니다. 요게 파워 코드인데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 A 마이너 파워 코드는, 손을 올려서 6번 줄 5 프렛, 5번 줄 7 프렛, 요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B 플랫 잡았던 데서 그냥 간단하게 중지로 4번 줄 E 플랫 잡으면서 6번 줄은 뮤트해주고 5, 4번 줄. 요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먼저 A 마이너 요렇게 볼게요. 시작. 자, 요렇게 되고, D 마이너 파워 코드도 사용할 건데, D 마이너 파워 코드도 만약에 A 마이너를 여기서 잡았다, 파워 코드를, 그러면 D 마이너는 같은 자리에서 5번 줄 5프렛, 4번 줄 7프렛 이렇게 되죠. 자, D 마이너 이렇게 먼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자,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A 마이너 방금 5번 줄 개방형, 4번 줄 리프렛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4번 줄 개방형과 3번 줄 리프렛, D 마이너가 이렇게 되죠. 이름과 오음.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워 코드 부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D 마이너, 4번 줄 개방형, 3번 줄 리프렛 이렇게 잡고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원곡에서는 이 부분 리듬이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연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리듬도 펑키 리듬인데 요거는 단다 딴 타카 타카 딴딴 타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D 마이너 잡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첫 번째 액센트까지 코드를 잡고 있다가 힘을 빼는 거죠. 그 다음 액센트 가면서 점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 부분이 전주 부분입니다. 이 부분 원곡 들어보시면 일렉 기타가 따가다단단 단 띠라라라 이런 식으로 멜로디 연주를 가볍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싱글노트라고 합니다. 이 곡에서는 곡 첫 부분에 이렇게 살살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됐고 보통 이런 싱글노트 같은 경우는 리듬 연주 한 대의 기타가 리듬 연주할 때 다른 기타가 싱글노트를 연주를 하면서 리듬감과 어떤 곡의 재미를 더 살려주는 거예요. 요거 간단하니까 한번 연습해 보겠는데 예전에 싱글노트 강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싱글노트 연주를 할 때는 오른손 손날 부분으로 약간 이렇게 팝뮤트를 걸어두고 연주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통기타 하나로 연주하실 때는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B플랫 5선 악보에 보면 드르륵 나와 있죠. 드릉 둘 셋 넷 드릉 둘 셋 C 둘 셋 D마이너 둘 셋 이렇게 드르릉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D마이너 A마이너 부분에 드르릉 드르릉 하게 돼 있는데 약간 박자가 달라요. D마이너가 두 박자 반, A마이너가 한 박자 반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셋, 할 때, 셋, 할 때 A마이너예요. 노래 들으면서 꽃가루 할 때 꽃에 A마이너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D마이너에서 짠, 나리는 꽃가루에 이런 식으로 자, 요 D 마이너, A 마이너 부분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나리는 꽃가루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요 아랫줄까지 두 줄은 파워 코드로 연주할 겁니다. 그래서 B 플랫은 파워 코드 이렇게 5번 줄 1 프렛, 4번 줄 3 프렛. 그 다음에 A 마이너는 5번 줄 개방연, 4번 줄 2 프렛. 그 다음에 D마이너는 4번 줄 개방연, 3번 줄 2프렛. 그래서 이 부분 리듬대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부터 아랫줄까지 코드가 똑같습니다. 연결해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눈이 여도 A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13번째 마디부터 이제 B플랫 메이저 7 요걸로 하고 그 다음 G마이너 7 A마이너 7, 그 다음에 D마이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 부분과 요 아랫줄까지는 약식 코드로 칠 거예요. 높은 음만 1, 2, 3번 줄만 그래서 B플랫 메이저 7 요걸로 하고 G마이너 7 그냥 요것만 요것만 잡아도 되죠. G마이너 7 원래 요건데 아래 세 줄만 칠 거예요. 요걸로 그 다음 A마이너 7도 요걸로 A마이너 7 요건데 요걸로 그 다음 D마이너 요걸로 그래서 리듬은 펑키 리듬으로 딴다 딴 차카 차카 딴딴 차카 그래서 제가 여기 네 마디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먼저 요 네 마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도 이제 코드가 똑같죠. B 플랫 메이저 7, 그 다음 G 마이너 7, A 마이너 7까지 똑같고, 맨 마지막 마디는 NC라고 돼 있어요. 노 코드. 요 부분에서는 타타타타탄따라 이렇게 올라일라 갈 때 라에서 올라일 하면서 뚱 하는 겁니다. 제가 17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요렇게. 자,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줄 21마디 B 플랫 메이저 7부터는 이제 풀 코드로 다 잡고 소리를, 풍부한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듬은 똑같고. 자, 그럼 13번째 마디, 여기는 약식 코드로 1, 2, 3번 줄만 친다 그랬죠. 13번째 마디부터 풀 코드 잡고 연주하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우리들의 마지막 페이지를 부탁해. 어느 작별이 이보다 완벽할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마디부터 이제 코드가 조금 한 마디에 두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코드 변환이 조금 바쁠 수는 있는데, 노래 끝까지 계속 이 코드 진행으로 돼요. B 플랫 메이저 7, 그 다음에 꽃이 지는 G 마이너 7, A 마이너 7, 그 다음에 D 마이너 7, 그리고 다시 B 플랫 메이저 7, G 마이너 7, A 마이너 7, D 마이너 7. 계속 이 코드 진행입니다. 자, 그럼 먼저 21마디랑 22마디 요 두 마디만 코드 연습을 해 볼게요. B 플랫 메이저 7, G 마이너 7, A 마이너 7, D 마이너 7. 이렇게 하나, 둘, 시작. B 플랫 메이저 7, G A, D, B 플랫.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5마디부터도 마찬가지고,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맨 마지막에 코드가 살짝 바뀌죠. B 플랫 메이저 7, G 마이너 7, 그 다음에 C 코드인데, C 코드에도 리듬 제가 그려놨죠.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 해보시면 땅 하고 올리는 부분, 요 부분은 단다라 단다라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제가 바로 앞마디 B 플랫 메이저 7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그리고 나서 아랫줄 29마디 B 플랫 메이저 7으로 계속 같은 리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부분. 자, 그럼 위로 올라와서 13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이 부분은 약식 코드로 아랫줄만 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13번째 마디랑 그 아랫줄까지는 약식 코드로 이렇게 약간 깔짝거리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다가 21마디 올라일라 갈 때부터 풀코드를 잡고 소리가 확 넓어지는 풍성한 느낌이 나게. 자, 13번째 마디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우리들의 마지막 페이지를 부탁해. 어느 작별이 할까?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약식 코드 잡고 치다가 풀 코드로 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소리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29마디 부분 어어어어어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계속 같은 리듬이에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33마디도 같은 멜로디 같은 리듬이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에 보시면 A-7 아래로 내려치는 표시 하나 있죠. B플랫 메이저 7, G-7 잡고 A-7에서 짠! 한번 치고 뒷부분은 반주가 없어요. 짠! 반주가 없고 봄바람처럼.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37마디 부분도 반주가 없습니다. 하나 둘 쉬고 기분이 달아코 노래 하면서 다섯 번째 마디로, 다섯 번째 마디는 노래 시작 부분에 파워코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 시작 부분 들어가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볼게요. 위로 올라와서 33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둘 셋 넷 하나 둘 기분이 달아코 노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방금 연습했던 연주로 쭉 내려오면 37마디 부분 오면 1번 부분은 방금 우리가 지나갔던 부분이죠. 기분이 달아콘 노래. 이번에는 2번으로 옵니다. B플랫 메이저 7에서 드르릉 하고 그 다음 G-7에서 드르릉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코드부터는 A-7부터는 드르릉이니까 이렇게 오픈 코드로 기본 코드로 치는 게 낫겠죠. 드르릉 둘 셋 넷 아래로 내려와서 41마디부터는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는 부분은 싱코페이션이에요. 다라라 딴 하면서 바꿔줘야 돼요. 다라라 딴 요렇게 C 슬래시 D 부분 그냥 C 코드 치시고 다라라 딴 그 다음에 B 플랫 메이저 7 그냥 한 마디 딴 둘 셋 넷 A-7 D-7도 다라라 딴 다라라 딴 그 다음 B플랫 메이저 7, A-7도 싱코페이션 다라라 딴 한 다음에 C 슬래시 D에서 짠 이렇게 됩니다. 라인 할 때 라인 이렇게 하는데 라인 네 실제 연주하면 단 다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올라일락 하면서 이렇게 B플랫 메이저 7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41마디부터 같이 해보고 올라일락 하면서 리듬 연주 들어가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따라라 딴 둘 셋 넷 따라라 딴 따라라 딴 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21마디 세뇨 부분부터 아랫줄 25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기쁜 일이야 C코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코다 있죠. 코다를 따라서 가면 46마디 어어어어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46마디랑 아랫줄까지를 한번 반복한 다음에 노래가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 연주도 아까 연주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주하시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맨 마지막 마디에 C코드 봄바람처럼 이렇게 돼 있죠. 한 다음에 1절 부르고 난 다음에는 도돌이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2절 뜬 구름처럼 이렇게 끝납니다. 네,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IUC의 노래 라일락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펑키리듬 그동안 잘 연습하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코드가 이제 약간 바쁘게 이렇게 바쁘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코드 연습만 적응하시면 쉽게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주보다 힘든 건 뭐랄까 이 IUC의 노래에 담긴 이 리듬감을 따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자주 듣고 이 노래 원곡의 리듬감을 계속 따라하면서 노래 연습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연습하셔서 라일락 향기가 풍겨올 때 멋지게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